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저찰하여 진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천주를 찬송하며 예수 팔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심이린 하나이다. 아멘. 사랑할 형제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30일 성신강림 후 제13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오늘 복음을 묵상합시다. 천주께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자비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주께서 우리의 참된 행복과 건강을 원하시고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 목적인 천주와 우리 영혼의 사랑의 사랑 속의 일치로서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 본다면 나창퉁자 얘기가 됩니다. 이 병은 현대에서 별로 없어졌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너무나 무서운 치료 못한 불치적인 병이었습니다. 물론 병이 병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죄의 상징으로서 성서에서 쓰게 됩니다. 그럼 어떤 뜻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누구도 그 죄 사함을 줄일 수도 없고 천주밖에 거칠 수 사함을 주실 수 없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영혼이 아름다움이 없어졌고 양심도 마비하고 영원 죽음까지 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만약에 무서운 병이 고통을 받으라도 아파라도 죄보다 비교한다면 죄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죄란 병이 우리 영혼에 말할 수도 없는 지옥이란 끝없는 고통, 죽음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몸 건강보다 영혼 건강이요 죄사함이요 우리 영혼이 천주를 위하여 살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러면 천주의 자녀란 것은 육체적인 것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신앙과 희망과 사랑으로서 우리는 천주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백세를 지나가도 나의 자녀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천주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천주의 명을 따라서 유일한 희망이었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써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 탄수의 후손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약속의 후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아브라함께 대한 약속이 완성됐습니다. 몸 육체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이 후손이 됩니다. 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천주의 후손이, 천주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소강경에서 선 바울이가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께 대한 계약이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께서 천주에 직접 하시는 계약이 더 완성되고 그 후에 430년 후에 된 받은 법 무엇으로 통하여 감쪽적으로 받은 법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폐지된 것이라고 선 바울이가 오늘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미사에서 항상 그 초입경에서도 레스피체 도미네 인 테스타멘툼 툰툰 주여 당신의 계약을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계약인 예수 그리스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소서란 것입니다. 예수 스승이신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란 뜻입니다. 제2,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그 홉면의 유대아 사람 똑같이 낮은 존재였고 치유를 받았지만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아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제 본다면 다 끝났다. 법만 지키면 계식적으로 지킨다면 괜찮다. 마음이 없어라도 괜찮다. 육체적인 것이라면 이거 필요하고요. 그 내적인 영적인 것은 그 생각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천주의 은총을 단순하여 인정하여 감사하고 사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와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삼일체의 생명 밖에서 생활하고 먼데 있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깜깜하게 더럽고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이 착한 것인가 죄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오유인지, 그리고 우리 양심도 마비하고 우리 몸은 생활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주의 도움이 없이, 천주의 성전 없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천주의 성전으로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있는 상태를 잘 알고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죄 통회할 은총도 받고 보석도 할 수도 있고 그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죄 보석하는 기회란 것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성총이었습니다. 우리 주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면서 그령 주셨습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손사 받고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한 영혼으로서 영혼이 되지만 그 후에도 불행한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죄를 범한 것일까요? 그래도 또 찬스를 얻었습니다. 죄를 고백 손사 보면서 고백 손 사제 죄를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죄라도 이스카리오토의 유다가 한 배신적인 죄라도 레닌, 스탈린 등등 하는 무서운 죄라도 만약에 잠든 통해 있고 우리가 잘 고백한다면 천주의 자비하시면서 천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영혼 건강 지키기 위하여 복음 빛을 받았습니다. 손정으로서 우리가 건강 지키기 위하여 손재손사로서 우리 영적인 양식을 얻었습니다. 미사 성제에 참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도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사마리아 사람 똑같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가서 감사합시다. 그냥 의무이니까 그냥 뭐 싫어서지만 그냥 할 수 없이 아니라 사랑 꽃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갑시다. 촌돈 미사에 참석합시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모든 것을 항상 천주께 감사드립시다. 천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비하신 큰 깊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 매일 순간순간 오늘 복음의 열 낙찬 등자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런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서 더 큰 사랑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래도 그런 감사도 살례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받은 망은 때문에 슬프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손사이신 손체 손사에서 욕을 받으십니다. 냉담하고 모독을 무관심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님께서 손 유리아나 손녀 시에나의 손녀 카타리나 파치의 손녀 마그달레나 손녀 마르가리타 마리아라코 등등 많은 거룩한 손인 손녀들에게 얼마나 슬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성심께서 손녀 마르가리타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성심을 보라. 그들에게 자기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자기를 빈하게 해서 그리고 다 하는 성신을 보라. 그 대답으로서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서 특히 그 사랑의 성사에 있는 나에 대해서 보이는 망은, 교별, 불경, 모두 무관심만을 받았다. 특히 나쁜 것은 나에게 바친 영혼들이 자기들을 봉헌 바친 영혼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금도 왕도 천주교 신자요. 얼마나 미소한 동네에도 큰 성당이 있고 주인 사제도 있었던 17세기 프랑스 왕국에서 예수 성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막론하고 냉담하고 무관심인가를 슬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서 연선제가 손으로서 하고 그리고 미사 때 물불도 없고 무관심하고 냉담한 우리 태도를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불쌍하실까요? 받아야 할 감사를 안 받으시면서 얼마나 우리 망은 슬프시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특히 손재손사께 감사를 바치야 합니다. 성모님한테서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드립시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특히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 세례손사, 고백손사 받은 것, 그리고 손재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신가를 큰 사랑을 감사드립시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조찰하여진 것을 보고 들어와 큰 소리로 천주를 찬송하며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심 이름에 하나이다. 아멘.